쪽으로 내줍니다. 나희 박스 안쪽에는 이네스와 그리고 서지현. 나희 한 명 제쳐내면서 반대편 헤딩! 골! 서치골! 서지현 스코어 1-0입니다 아, 나희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김수현 선수와 1-1 상황이었거든요. 네. 확실하게 무너뜨리면서 측면에서 크로스 아, 모두 다 통과하고 나니 마지막 끝에 있었던 서지현 선수의 머리에 맞고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.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고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렸던 경주한수와 드디어 서지현 선수가 그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. 아, 이번에는 뭐 나희 선수가 우측 측면에서 돌파를 해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서지현 선수의 저 위치 아, 굉장히 날카로운 위치에 있으면서 정확하게 헤더로 자, 그리고 나희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. 그렇죠. 서지현 선수의 움직임 역시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. 네, 이 장면에서 아,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전한울 골키퍼와 수원의 수비 라인이었는데 네. 아, 일단 이렇게 한 번 무너지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네요. 아, 두 주먹을 불끈 쥐었던 서지현 선수. 이렇게 된다면 이제 수원도시공사로서는